예, 그렇죠.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. 근데 왜 요즘 이게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? 어떤 기사요? 유민상 검색했을 때 다 열애설 얘기가 나오죠. 얼마나 좋습니까? 얼마나 뿌듯하고 이쁩니까? 그러니까 이 중에 예능이잖아요. 이 중에 몇 퍼센트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~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해보니까 정말 0%면은요. 네. 못해요. 아 그럼요. 예. 어 그럼요. 0%면 못하죠. 1%라도 있어야 됩니다. 자 몇 퍼센트? 몇 퍼센트? 그리고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50%. 어? 아 김하영 씨와의 열애설. 진짜요? 50% 마음이 막 할 때는 또 그렇게 막 들었다가 또 안 보고 있으면 잠깐 또 잊혀졌다가 오. 아 녹화 때 또 같이 이렇게 만나면 또 아. 아, 또 이랬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. 예, 예, 어, 예, 진짜 예. 50 처음 들었어요. 50%는 퍼센테이지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. 예. 어, 왜냐면 저희가 예, 예. 그 매주 촬영 때문에 만나고 하니까 항상 물어보거든요. 기사가 그러니까. 나 그때마다 기사가 나니까. 예. 그래서 뭔데? 솔직히 얘기해 봐. 뭔데? 아, 뭐 그냥 뭐 이렇게 얘기만 했지. 오늘 이렇게 확실하게 50%라고 딱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. 아, 그냥 50%였던 거죠. 대체 좀 많이 던졌나? 아, 아닌데 50%면 어. 50%면은 이거는 뭐 한 1%면은 거의 뭐 조금만 움직이면은 끝났네 뭐 이제 아니 52%면 넘어간 거예요? 네. 그렇게 보실 계산인 이쪽으로 확 쏠리는 거예요? 그 답정로 같은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답을 정해놓고 저렇게 맞추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최혜빈님도 50% 와 그럼 매일 봐야겠네요 해주셨어요. 그래. 매일 보셔야죠 그러면. 50%면 매일 보는 거예요? 아, 그런 거예요? 아니, 연락도 매일매일 하고 높게 던졌나? 여러분들하고 저거 생각한 게 달랐나 봐요. 김민경 씨는 처음 이 열애설 얘기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? 아니 이거 뭐 그냥 먹고 사느라 힘드시네요 뭐 이랬어요? 어 선배님한테 민상 선배한테는 정말 좋은 여자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항상 하고 있었는데 네. 근데 언니도 굉장히 좋은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 정말 잘 되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시큰둥하니 아 방송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닌가 그래도 아 잘 되면 좋은데 아 저런 사람 이렇게 확 잡을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되고 약간 현명한 여자를 만나야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어 계속 약간 좀 뜸들이고 막 이래서 아우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. 근데 오늘은 50%라네. 남의 얘기는 저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정작 본인이나 신경 쓰지. 나는 한 5% 얘기할 줄 알았어. 저도요. 아니 아, 그러면은 예, 예. 사실 우리가 정년기를 결혼 정년기라고 부르는 소위 이제 이렇게 불리우는 그 나이를 훌쩍 넘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뭐 뭔가 무슨 발전적인 관계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? 아 발전적인 관계요? 발전적인 관계. 그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. 그거는 모르겠어. 연애만. 아 이거 뭐? 연애만. 내가 뭘 또 연애만.